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243장입니다. 찬송가 243장입니다. 우리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3장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깎아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본분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삶이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미가서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유다에서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활동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남유다를 향해 선포를 했던 미가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을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였던 인물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장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오늘 3장 말씀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악행을 행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이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미가 3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미가 3장 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섰던 지도자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외치기를 정의를 아는 것이 당신들의 본분이 아닙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당신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면서도 행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악한 곳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백성들을 어떻게 압제했었는지 비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의 살을 깎고 뼈를 짓눌러서 그들을 고기 삶듯이 그러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안타까운 목소리로 고발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 나왔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더냐라고 외쳤던 그 말 가운데 본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일. 당시 지도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 행해야 했던 일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정의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정의를 알게 되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정의를 삶으로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당시 통치자들, 지도자들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표현이 되고 있는 것처럼 5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시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질,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는 평강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이루한 것이 없으면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이 선지자들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평강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뇌물을 가져다 주고 물질을 가져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은 선지자 앞에 나아가더라도 협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질 뇌물을 들고 찾아간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충족되지 아니하면 전쟁의 위협으로 백성들을 협박했던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당시 선지자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당시 어떻게 그렇게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었을까? 또한 백성의 지도자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을 멸시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오늘날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취하는 지도자들이 난무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서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목회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지도자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참뜻 아래에서 정의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를 올바로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우리의 뜻을 전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세상에 비춰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정의를 삶으로 외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채워가시는 하늘나라 백성들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3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11절을 보시면 당시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 가운데 시작 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재판해야 할 이들이 억울한 자가 없도록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 정의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거짓된 예언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기를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튀어나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돌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거짓된 예언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받으실까요? 함께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수풀만 가득한 언덕이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백성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장이 3장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기를 너희로 말미암아 유다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본분을 알려주시면서 지도자들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세우면서 그 직무를 다하도록 부르셨을 텐데 그 본분을 망각했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이 표현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인 듯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했던 이 외침이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혹여나 우리 때문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오늘날의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진 않을지 겁이 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다, 그렇게 살라고 너희들에게 본분을 맡긴 것이 아니야 라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 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맡기신 본분, 맡기신 책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듯합니다.
때때로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익을 따지게 되기도 하고 정말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 뜻대로 바로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그냥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95장 한번 펴보실까요? 찬송 595장. 네, 피셨습니까? 뒤쪽에 있죠?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네, 나 맡은 본분은. 이 찬양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네,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온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은 주님을 높이고 무영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돕는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찬송 가운데도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부르심 받들어 우리의 형제를 섬기며 주님의 뜻 따라서 정성스럽게 형제를 섬겨야 한다. 3절을 보시면 주 앞에 모든 일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상 받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늘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간구하는 삶을 채워가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다라는 것이 찬송 가운데도 고백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맡긴 본분 잘 지켜 행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님 맡기신 자리 진실되고 솔직하게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책망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지혜롭게 반응하며 살아내는 우리 예담 가족들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선보되고 악한 곳이 선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랑하는 예담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렇게 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지혜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눈앞에 우리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시고 현실 앞에 무너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